comes the sun and I say it's alright. 이종이 옷은 왔어. 이거 내 건데. 아니 이게 저희들이 훔친 거거든요. 예. 우리 작가 중에 도백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. 그러니까 5시 반에 일단 화실에 도착하시는 거예요? 아침 5시에 나와서 오후 6시면 칼같이 퇴근하는. 근데 이게 그 사실은 그 5시 반에 매번 철두철미하게 스케줄을 지키잖아요. 그러면 굉장히 성이 뭐 부전한 사람이 되지만 문화생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사람으로 이제 되겠어요. 우리 화실 친구들은 10시까지 나와요. 나 혼자서 딱 먼저 해놓고 해놓으면은 예. 그 다음에 10시에 나와서 이제 받아서 했는데 새벽에 나와서 혼자 앉았나 정말 괴로워. 외롭고. 아 정말 그, 외롭다. 지금 문화생들이 보면서 외롭다는 그 말이 더 무서울 거예요. 아마 앞으로 더 빨리 출근하라. 그래서 내가 우리 화실 문화생들한테 이제 객지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화실에 방이 빈 방이 두 개 있으니까 거기 와 있으라 그랬는데 사실 얼마나 불편해서 지금 누워 자는데 위층에서 뭐 쿵쿵쿵 소리 나면서 왔다 갔다 새벽 4시부터 예. 그러니까 아무도 안 있더라고. 어떻게 보면 그 아티스트답지 않게 너무나도 그 일상생활의 규칙적이시거든요.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겁니까?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일간지를 연재를 하다 보니까 매일 마감 시간과 싸우는 거예요? 정말 피말려요. 와. 근데 그 실제 그 펑크 내본 적 있어요? 한 차례라도? 펑크 낸 적 있죠.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집으로 전화가 온 거야. 여기 편집부인데요. 원고 어떻게 됐어요? 와 정말 짜증나더라고. 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. 이 말이나 먼저 해놓고 그랬으면은 그때 이제 펑크 났죠. 그 펑크 안 내려고 어떤 노래까지 해보셨어요, 선생님?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. 그러니까 여기에 복서 시비에 뛰듯 이걸 지키자는 얘기가 평소에 체력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. 사실 이건 희망사항이고 예. 이 모든 약속 금지해놓고 업주 달력이 허예. 내가 전화하고 야 뭐냐. 오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. 예. 하도 내 술을 자주 마시니까 빨간 스티커를 내 달력에다 하나씩 붙였어요. 아 그 있는데 그 자료가? 그것도 훔쳐왔어? 예. 이게 쓰는 거 원래 찍은 건지 스케줄표를? 이게 다 마신 날이에요. 술 마신 날입니다 이게? 술 마신 날이에요? 그러니 이거 와.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심하네.